정확한 값보다는 근사치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답을 구할 때 쓰는 것이 estimation입니다. 추측한단 말이죠. 그래서 using the indicated technique, 그러니까 지시된 테크닉을 이용해서 한번 추측해보라는 말입니다. 레인지 방식은 간단하죠. 5와 7만 대해주면 됩니다. 5와 7을 대해주고 그런 다음에 5에 1을 더하고 7에 1을 더한 것을 다시 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범주가 나오게 됩니다. 5와 7을 더하게 되면 12가 되죠. 그리고 5에 1을 더하면 6, 7에 1을 더하면 8, 6과 8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12와 14 사이 레인지 범주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와 14 사이에 어떤 값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레인지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건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수 부분을 0 아니면 1로 두는 거예요. 그렇죠? 0으로 두는 경우 둘 다 0으로 두면 5 곱하기 7 해서 12가 아니고 5, 7, 35가 되겠네요. 그죠? 35. 그리고 6, 이게 1이 되면은, 1이 되면은, 분수 부분이 1이 되면은, 5 더하기 1에서 6이 되고, 7 더하기 1을 해서 8이 돼서 6, 8이 48이 되겠죠. 그래서 48 사이의 값이 나오는 것이 35와 48 사이의 값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range estimation입니다. 그래서 라운딩은 분수를 0 혹은 2분의 1 혹은 1 사이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3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가깝죠. 그래서 4와 2분의 1, 4와 2분의 1 곱하기 9와 16분의 1은 0에 가깝죠. 따라서 9, 4와 2분의 1 곱하기 9 하는 것이 라운딩 방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와 9분의 8은 9분의 8은 1에 가깝죠. 따라서 14 더하기 1 해서 15가 됩니다. 15가 되고 나누기 2 곱하기 2와 8분의 3은 2분의 1에 가깝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가깝잖아요. 3이라고 하는 것은 3은 0과 5와 14 중에서 어디서 제일 가까운 수인가요? 5에 가깝죠. 따라서 이것은 절반으로 봅니다. 절반으로 봐서 8분의 5나 8분의 4 해서 2분의 1로 보는 거죠. 그죠? 2와 2분의 1. 15 나누기 2와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